올해 50세의 나이를 맞은 에티오피아 현직 장관이 카이스트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해 화제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기술경영학부 글로벌 IT기술대학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한 메쿠리아 테클레마리암 에티오피아 국무총리 자문 장관입니다. 에티오피아 국무총리까지 나서서 붙잡았고 그의 유학을 허가하기 위해 투표까지 해야 할 만큼 쉽지 않았던 그의 유학길, 메쿠리아 장관이 한국 유학길을 강행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메쿠리아 장관은 40세에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으로 취임해 에티오피아 역사상 최연소 장관 기록을 세운 인물입니다. 6년의 재임 기간에 신도시, 스마트시티 개발, 토지관리, 주택개발 등의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며 에티오피아의 경제개발을 이끌어왔죠. 정부의 신임을 톡톡히 받던 그가 전문적인 행정가로 거듭나기 위해 학업을 결심하고 돌연 정부의 사임 의사를 밝힙니다. 국무총리의 만류에 고심을 거듭했으나 최빈국에서 강대국으로 성장한 한국이야말로 자국 발전의 롤모델이라 생각하고 한국을 배우고자 유학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후 메쿠리아 장관은 과학기술 분야의 전문성과 국제화에 특화된 카이스트를 선택했고 2015년 합격했으나 사직서가 반려돼 휴학을 신청한 뒤 지도교수인 권영선 교수와 함께 자국 정부를 설득하고 나섰습니다. 메쿠리아 장관의 굳은 의지를 확인한 정부는 9인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열어 그의 유학에 관한 투표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국 국가 발전을 위해 학업을 선택한 그의 결정에 지지를 보냈습니다. 이에 도시개발주택부 장관에서 국무총리 자문 장관으로 직위를 변경한 끝에 유학길에 오를 수 있었습니다. 순탄치만은 않았던 유학 결정을 결연한 의지로 관철시킨 메쿠리아 장관은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정치 경제를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뤄낸 나라라면서 에티오피아의 발전을 위해 성공 사례를 보유한 국가의 성장 원동력을 학문적으로 연구해보고 싶었다라고 설명합니다. 2016년 가을부터 한국 생활을 시작한 그는 4년간 학업에 매진했습니다. 그 결과 메쿠리아 장관은 글로벌 IT기술대학원의 최우수 졸업생 영예와 함께 지난달 박사학위를 취득했습니다. 특히 졸업 논문 연구로 수행한 단계별 맞춤형 모바일 초고속 인터넷 확산 정책에 관한 논문은 지난 8월 정보통신 분야의 최우수 국제학술지에 속하는 SSCI 저널인 텔레커뮤니케이션즈 폴리시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이상 열도튜브였습니다.